안녕하세요. 판례공범 5분 정리의 판변 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공범 민사 질권부 채권의 이중 변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1326 판결입니다. 판례공범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범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제 보증보험의 상고인 이제 보증보험회사가 상고했고,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이제 그 보증금 채권의 채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이제 채권에다가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보증금을 받아간 사람, 이 사람인데, 원고가 이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돼서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을 해줍니다. 임대보증금 대출을 해주고 그 임대보증금 채권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질권을 설정하면서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임대인에게 이제 통지를 하죠. 질권 설정했다. 통장으로 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인 승낙을 받은 거죠.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렇게 질권이 설정이 되면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 요 임대인은 질권자인 보증보험의 동의 없이 채무자, 그러니까 채권자,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이 질권자, 보증보험한테 돈을 돌려주거나 이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만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가 이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였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의, 이 보증금을 압류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채권이 이 피고에게 이전된 거죠. 이전되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피고에게 돈을, 보증금을 줘버린 겁니다. 동의도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원고가 이 돈을 받아간 이 채권자, 피고를 상대로 너 받을 돈 아닌 거 받아갔으니까 돌려줘 라고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피고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보증보험사가 여기서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 임차인이 돈을 못 갚았고, 임대인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청구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임대인의 채무가 여전히 질권자에게 갚아야 되면, 이 사람은 부당이득 한게 없어요. 왜냐면 원고 손해가 없으니까. 원고는 임대인한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임대인의 채무가 사라지면, 소멸하면 이로 인해서 소멸했기 때문에, 이 사람부터 부당이득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채무가 남아있느냐. 즉, 원고가 임대인에게 대해서 다시 질권자로서, 또 질권에, 나 동의 없이 해줬기 때문에 너 갚은 거 소용없고 다시 나한테 갚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질권이 설정이 되면 제3채무자의 임대인은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를 할수 없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이나 제3자에게 변제하게 되더라 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된다. 따라서 질권 설정 이후에 채권이 압류 전부 되더라도 그거는 질권의 부담을 안고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변제해야 된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인에게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의 부당이익이 없어서 기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생각에 원고는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는 거죠. 회피하죠. 돈만 받을 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경우냐면 아마도 임대인이 무자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돈이 없고 임차인은 돈이 없고 임대인은 무자력. 그러니까 건물밖에 없는데 다 날라간 거죠. 싹 날라간 거죠. 건물도 거의 날라갔고 선수지 채권 다 날라가고 임대인도 자력이 없고 결국은 임대인이 이중 변제를 해야 되고 피고 채무라도 부당이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결국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무자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 사람한테 받을 거 없다. 없다. 그래서 상고 기각돼서 끝난 겁니다. 이런 소송은 결국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다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전부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을 상대로 했는데 결국 패소했죠. 요거는 질권이 부담이 있는 채권에 대응해 이런 법률 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